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이번에 인원을 더 모아야 되죠. 아무튼 어떻게든 싸우긴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되줄 우리 견습 이런 애들은 필요 없습니다. 견습 애들은 최대한 적게만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에게 큰 전력이 되는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신 모험가 파티입니다. 이 용병 길드. 그래서 이 용병 길드를 많이 데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용병 길드를 많이 끌고 가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린 들어왔죠? 아이린은 꼭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가. 좋아. 잘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좋아요. 침착하게 하면 나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여기서 안 걸려요. 침착하게 하면은 다 모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잘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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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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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어쩔 수 없어. 네, 이 정도면 돼요. 밑에 잘리는 건 뭐 할 수 없었어.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모르니까 견습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와서 견습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많으면 좋잖아. 견습이 어쩌면 기적을 일으킬지 어떻게 알아. 네, 해적은 별 도움이 안됩니다. 마왕이랑 싸울 때 저는 차라리 여기까지 오셨으면 차라리 고블린을 데려가는 걸 더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연속 공격, 아무튼 공격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고블린들을 한번 쓸어 가도록 합시다. 소도 데려가고요. 일단 조심조심 진행해서 고블린들을 최대한 데리고 다니면서 소도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소 없이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88명인데 이 정도로는 이기기가 좀 힘들죠. 이걸로 마왕을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마왕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왕이 쉬우면 안 되겠죠. 소를 데리고. 아, 중간에 또 잘리나? 안 잘렸으면 좋겠다. 잘리네. 할 수 없지 뭐. 잘리는 거 어쩌겠어. 자, 일로 내려와서 여기였던가요? 좋네요. 92명인데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이걸로는 좀 힘들죠. 그러면 용기를 내서 여기 한바퀴 돌아봅시다. 위습이라도 아무튼 뭐라도 일단 있으면 도움 되겠지. 뭐라도 데려가. 어쩔 수 없어. 하나라도 있어야 돼. 자, 지금 100명도 안 됐어요. 이걸로는 사실상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 멤버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마왕과의 전투는 약간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용사 파티가 있거든요. 용사 파티가 마왕이랑 싸우러 가면 미리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용사 파티가 얼마나 활약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져요. 싸우는 게. 자, 이 정도 얻었어. 그 다음에 또 누굴 데려갈 수 있을까? 일단 이 마을 한번 가자. 여기서 견습들 한번 쓸어 오죠. 도적들은 필요 없고 선원 필요 없어. 차라리 견습들이 훨씬 도움이 돼요. 마지막엔 일반 시민의 힘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 피에로 일반 남성. 정말
앞에는 전투원들로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의 프로페셔널들이 있다면 뒤에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정 안되면 일반 시민의 힘으로라도 클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일났다. 끊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선원 큰 도움 안되더라도 일단 데리고 118명 조금 더 돌아볼까요? 일단 세이브를 하고 여기는 다 쓸었어. 아 여기 여관 한번 들어가볼까요? 여관을 들어가려면 그냥은 못 들어가고요, 여관을 들어가기 위해선 이걸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야 돼.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여관 들어가려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올 때 집으로 갈 수 있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투에 도움이 될 견습 무트가들, 네 얘네들만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손 남자애까지. 자 125명 이 정도면은 깰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아직도 불안해 마음이. 견습무트가 아무튼 전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좋아. 중년 남성, 얘 견습이다. 그렇지. 여자애, 일반 여성, 견습 승려. 좋아, 견습이라도 있어야 돼. 최대한 많이 이끌고 가야 돼요. 남자애, 동네 꼬마까지. 견습무트가 일반 남성, 견습전사. 자 견습마도사 노인. 좋아, 나갈 수 있어. 오케이, 140명입니다 아 이길 수 있을까? 140명.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은데요, 사실상 여기서 더 욕심내서 150명. 아 근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낼까? 잠깐만요, 조금만 더 아 여기 안 열리나? 아. 조금만 더, 정말 조금이면 돼요. 진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저에게 더 많은 견습을 내려주십시오. 아, 이 정도면 아 100명 들어오기엔 너무 빡빡한데? 아 저쪽 견습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실수였던 것 같아. 아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괜히 왔어. 네, 7명 모으려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는 좀 도움이 안 되네요. 또 어디 갈까? 해적이라도 데리고 올까?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일단 해적들 데려가봐. 혹시 모르니까 해적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돌아서 저 친구 못 데려가. 저렇게 좁은 데 있는 애는 데려갈 수가 없어요. 149명 여긴 나올 수가 있다.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엔 해적들도 이렇게 해서 돌면은 나올 수 있죠. 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생각해서 길을 가셔야 돼요. 길 막히면 큰일 나니까.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지가 않았네. 다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난 여기서부터 좀 달라야 돼. 오케이 좋아. 먹고 먹는다는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됐습니다. 여기도 요렇게 가야 돼. 반쪽 길은 남겨놓고 최대한 길을 많이 쓰면서 가야 되죠.
여기를 계속 이렇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았어. 이깟 해적들, 해적들 얻겠다고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도 이깟 해적들이라도 마왕과의 전투에 도움이 된다면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고작 이깟 해적들인데.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공간도 다 이용을 해야 돼. 좋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야, 최대한. 좋아, 좋아. 완벽해. 이렇게 하면 돼. 어, 좋아. 아,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30명 버리면 안 돼. 다시 할게요. 어, 좋았는데. 좋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죠. 아, 여기서부터 좀 남달라야 된다 그랬는데. 괜찮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공간이랑 공간은 전부 다 이용해서, 어, 공간이랑 공간은 전부 이용을 해서. 어, 저기 못 갈 것 같다. 못 나갈 것 같다. 나 또 실수한 것 같다. 괜찮아. 난 도전해봐. 도전이지 뭐 인생. 좋았어. 네, 이렇게 가득 그득그득 채워가면서 하면은 못 나가네. 자, 다시 하기. 저도 오기가 있습니다. 다시 하기. 이까지 해적 몇 마리 데려가려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요, 해야죠. 어때? 자, 꺾을 때 조심해. 꺾을 때, 꺾을 때는 그냥 꺾어. 좋아요. 갈 자리를 충분히 남겨놓고. 됐어요.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가. 와서 먹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완벽하게 채우진 못했지만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말죠. 좋았어. 좋았어. 최대한 채워가면서 조심해서 먹어주고.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좋아. 끝이 보인다. 좋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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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이제 가면 돼요. 해냈다, 해냈다. 자, 155명. 제가 목표했던 인구 150은 넘겼습니다. 네, 이제 싸우러 갈까요? 네, 마왕과의 전투 그 다음에 엔딩이 남았습니다. 네, 영상 잠깐 끊어서 갈게요.